안녕하세요. 조정치 하림의 2시. 저는 조정치고요. 네, 저는 하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58점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점? 네. 어, 많이 줬네. 어, 그래? 저는 한 15점? 너... 어, 어때? 내가 점수 준, 내 맘대로 준대. 왜? 감안해서 주겠다며. 네, 15점. 진짜 얘가 못됐어요. 왜 15점, 58점? 아, 58점이 높아 보이잖아요. 15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림 씨를 낮추는. 멋있죠? 웃기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50점 밑으로 주면 아무래도 이제 막 자라는 새싹인데 제가 짓밟을까봐. 본능적으로는 네, 조정치 하림의 2시는 89.1 KBS에서 네.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방송이 되고 있는 네. 재밌는 라디오 프로예요. 아주 네. 치열한 시간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네, 자주 들어주세요. 네, 저희들이 여러분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방에 사는 백수 총각으로 변신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저는 원래 트레이닝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꼭 저를 이렇게 이기려고 드는 게 조정치 씨의 어떤 그런 제가 다스려야 될 버릇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이 좋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맞아. 물어버린다. 저희 조정치 하림의 2시 앞으로도 네. 많이 계속 찾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